안녕하세요. 나이카오스입니다. 이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해오라비 사초입니다. 해오라비 사초. 월동은 너무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요게 월동이 잘 된다고 해서, 요분에다 심을까 하고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요. 저는 요분에다 심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요 꿀병이, 꿀단지가 얘가 아니면 이 꿀단지에 심어질 아이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된 거는 물마름이 늦어요. 그래가지고 가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심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얘는 수경재배도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게 월동시킬 때 깨질 위험도 있지만 다른 아이가 여기에 들어갈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여기다 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한번 심어볼게요. 분을 한번 털어볼게요. 자, 예리예리합니다. 이것도 살살 해야 될것 같아요. 뽑아보니까 의외로 또 이게 흙은 괜찮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갈등 생깁니다. 꽃이 피고 있어서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자, 요 정도로만 털고 이게 흙이 얼마 안 됐어요. 야, 이거 내년 봄까지 지금 꽃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내년 봄까지 그냥 요 정도만 털고 해줄게요. 여기 좀 봐요. 막 새촉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건드리면 또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흙도 아주 좋아요. 지금 상태가. 자, 요것도. 여기 좀 보세요. 요렇게요. 아가들이 나오고 있죠? 아이고, 참. 쏙쏙쏙쏙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또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요. 왜 갈등이 생기냐. 이 아이가 아가들이 올라오면 이 화분에선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뽑아내질 못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쏟습니다. 여기다 심어줄게요. 3번에다가요. 왔다 갔다 변덕쟁이입니다. 분을 뽑아보니까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거 다시 넣고요. 자, 배수층이 엄청 많죠?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비벼놨어요, 흙을. 흙을 약간 좀 재활용 나온 거에다 마사를 많이 섞고, 펄라이트 넣고, 계란 껍질 가른 거 넣고, 계피가루 넣고, 그리고 미리 EM을 뿌려가지고, 이거를 소독을 해놨어요, 이 흙을.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요. 일반 그냥 그 배합을 한다고 하면은 마사가 50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사 50, 용토나 상토가 한 30에서 40, 펄라이트 한 10에서 이렇게 해서 좀 맞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한쪽이 이렇게 아가가 안 나오는 쪽으로 흙을 이렇게 터세요. 이런 식으로.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쪽으로 말고요. 자, 요두 포트를 요렇게 해서 아가가 이쪽 바깥으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요 아이도 바깥으로 안 나오는 쪽끼리 요렇게 포개어요. 요쪽도 털었고 요쪽도 털었어요. 흙을. 자, 요렇게 해서 넣을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센터 잘 맞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흙을 넣어볼게요. 흙을 재사용하실 때그흙 속에 있는 해충이 걱정되실 때는 그 약국에 있는 천연 그 천연이라고는 하거든요. 사람한테 이렇게 뿌려도 된다고 해요. 비오킬이 있어요. 그 비오킬을 미리 뿌려 놓으시면 돼요. 이 흙에다가. 그러면은 알로 된거 있죠. 그런 거는 잘 죽어요. 근데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에요. 근데 그거 비오킬을 한번 해 드려 볼까요? 제가.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고서 물 듬뿍 줍니다. 물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물을 듬뿍 댔죠. 줘도 되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똑같이 저는 배수를 이렇게 많이 깔고 흙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다는 뭐를 심어주려고 하면 이거요. 미선나무. 요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뽑아 볼게요. 우짜자자자자잔. 흙을 한번 보실래요? 이런 나무들은 야생아집에서 나오는 거는 다 이렇게 흙에 나와요. 흙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 털 필요는 없는데 흙이 이렇게 뿌리가 엉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뿌리는 이거는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이 이 뿌리가 새 흙을 만나잖아요. 그 새 흙에라 잘 뻗어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시고 심으셔야 돼요. 분채로 그냥 쏙 뽑아 갖고 심으시는 게 아니라 이 뿌리를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이런 뿌리를 약간 이렇게 하셔서 이걸 뜯어내서 이렇게 해서 더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자 이 뿌리가 꽉 차서 이렇게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뿌리를 이렇게 해셔서 그냥 이거 자르시면 됩니다. 잠깐요. 자 이렇게 해셔서 이렇게 그냥 잘라내시면 돼요. 이 뿌리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엘추 다듬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흙을 여기다 넣으시고 바로 잠깐만요. 안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 위치를 잡으셔서 요렇게 해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요거하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갖고 이제 밑에 아래에다 흙을 놓고서 위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식재하시면 됩니다. 나무는 뭐 쉽죠. 그냥 뭐 요렇게 해서 그냥 자리만 딱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바로 물 주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심었고요. 화분을 배수 잘 조개 해서 이렇게 흙을 채워다 갖고 왔고요. 한번 이거 빼볼게요. 와 이건 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빼봅시다요. 야 이거는 분해서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이렇게요 보니까 그 밭에 있다가 화분으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얼마 안 나왔잖아요. 이런 건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런 거는. 이런 건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 밭에 노지에 심으실 때도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밭에서 이 포트에다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칭칭 얽힌 거는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 돼요. 비행기 지나가는 사이에 제가 요거를 칭칭 얽힌 거를 얼추 대충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흙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놓으면 여기 딱 이렇게 맞죠? 이렇게 위치도 요렇게 해놓고서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에다가 노지에 마당에 심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가 커가지고요. 이게 화면에서 잘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 위에 있어요. 지금 머리 위에 있어요. 키가 커서 높여서 그냥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흙이 자 조금 드러낼게요. 물 주면은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도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는데 물 주러 한번 가볼게요. 물을 주러 왔는데요.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물 줄 때 한번 보세요. 자, 물을 이렇게 한번 줬잖아요. 물을 빠지는 걸 보시고 요 정도로 주시고 또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이게 물을 나무를 노지에 심을 때도 물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물을 그 어느 정도 가득 이렇게 그 흙을 다 덮지 마시고 중간에 물을 줘갖고 이걸 흙을 나무하고 착 밀착되게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이렇게 서너 번 듬뿍 주고 빠져 그게 흙 속으로 그 빠져 스며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흙을 덮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물을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화분에도 하실 때 요거를 한번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 식재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듬뿍 또 내려갔잖아요. 그럼 또 줘요. 이거를 한 세 번 정도 듬뿍 줍니다. 듬뿍 이게 다 빠져나가서 스며들면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방식으로요. 이렇게 또 이제 스며들어갔잖아요. 그럼 또 줍니다. 또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요거 펄라이트도 좀 약간 좀 요렇게 해서 보내고 날려 보내고 요런 식으로 또 스며 들어가면 또 주고. 마당에서 식재를 하실 때 물 주실 때 나무 같은 거 식재하실 때 절반 정도 덮은 다음에 물을 흠뻑 줘가지고요. 물이 다 스며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물을 한 번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을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물이 스며 들어갔죠. 그럼 또 줍니다.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요. 여기 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다 스며 들어가면 또 물을 줘요. 이렇게 꼭꼭 다 잘 다져지도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해오라비 사초, 미선나무, 황철쭉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한번 해봤답니다. 감사합니다.